3번 전통시장을 찾아왔습니다. 3번 전통시장이라고 간판이 아주 깔끔하게 잘 서가 있습니다. 저 군포시에 왔습니다. 군포시에 있는 3번 시장입니다. 3번 전통시장인데요. 여기 3번 시장이라고 보이시죠? 3번 시장. 이 3번 시장 바로 입구 좌측에 명산축산이라고 있습니다. 명산축산 토종 한우를 전문으로 팔고 있네요. 지금 중복을 앞두고 삼계탕 3마리 많은 야 8인 6개 1.2kg 짜리도 지금 갖다 놓고 중복 토종닭, 토종닭 이거 참 좋은 음식인데 토종닭도 팔고 있습니다. 유황 오리도 지금 판매하고 계시네요. 여기 삼계탕용 재료 엄나무, 야, 뭐 두축나무도 보이고 찹쌀 같이 넣는 찹쌀도 보입니다. 여기 이 집에는 계란도 팔고 계시네요. 이 중란 한 판에 4,500원, 턱란은 한 판에 5,000원. 아, 근데 왕란이 확실히 턱란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5,500원입니다. 왕영양란도 한 판에 6,000원이고요. 맥반석 구운 계란. 이거는 한 판에 얼마죠? 9,000원입니다. 구운 계란은, 맥반석에 구운 계란은 9,000원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양한 계란들 지금 팔고 있습니다. 소고기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지나서 돼지고기도 쭉 좀 보이시죠? 냉장고 안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흐리게 보입니다만은 여기 돼지고기 냉장고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소족도 보이고요. 명산축산입니다. 허관선 대표님 올해 63살이라고 하시는데요. 34년 동안이나 하셨다고요? 네네. 와, 참 이 34년이면 정말 대단한 내공이십니다. 지금 단골도 굉장히 많으시겠어요? 네, 많아요. 예. 금년에 올 봄에 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어떠셨어요? 정부 재난금 나오기 전에는 예. 좀 어려웠는데 재난금 나오고 나서 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예, 그 아무래도 고기를 뭐 돈이 없으면 사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방송 잘해 드릴 테니까요. 네네. 우리 배대열의 세상만사 보시고 오시는 분들한테 특별히 좀 잘해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홍보 해가지고 여기 3번 시장이 네네. 손님이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네네. 힘을 보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군포에 있는 3번 시장입니다. 안쪽으로 쭉 들어오니까요. 여기 우리 순수한 흑미 찹쌀을 가지고 이렇게 도너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집 아직 간판을 안 달았는데 8월 10일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가게의 상호는 아리곡간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한 30개 정도 체인이 있다고 하네요. 시장마다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토종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정말 예술입니다. 예술. 자,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스크를 벗으시니까 아주 그냥 대단한 미인이 나타나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지금 저 곧 8월 10일부터 이제 확대한다고요? 네, 네. 예, 얼마나 지금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이제 3일 했어요. 3일? 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아리곡간을 창업하신 지는? 아,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예, 잘 모르겠고. 네. 제가 이거 저 아리곡간 여기 3번, 그러니까 저 3번, 여기 3번 시장인가요? 네, 3번, 시장. 3번 시장이 저 손님이 많이 오게 만들고 아리곡간에도 네. 손님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네. 제가 홍보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이미숙. 예, 나이는? 저는 51살이에요. 51살? 네. 예, 개띠신가요? 네네. 와, 70년 개띠시구나. 제가 이 집 아리곡간 특별히 좀 선전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업을 시작한 지, 장사를 시작한 지 3일 됐답니다. 야, 여기 어묵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 맛있어 보이죠? 아리곡간에서요, 이렇게 바다 장어도 이렇게 팔고 있고, 이 양념 해서 이렇게 자연산 장어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 야 이거는 뭐 쭈꾸미 양념 쭈꾸미네요. 이 장어도 이렇게 팔고 있고
야, 가게가 뭐 가게가 크니까요. 아주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자연산 장어 두 마리 한국산 개업한 지 3일 되었는데요. 앞에 보이는 노란 꽈배기 보이시죠? 이 꽈배기는 하나에 500원, 하나에 500원입니다. 야, 맛있다, 맛있다. 예, 번어초도 보이시죠? 여러분, 이 집에 아리곡간에 좀 많이 들러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군포의 3번 시장인데요. 홍두깨 칼국수입니다. 여러분, 홍두깨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홍두깨. 옛날 다듬이질 하고 할 때요,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빨아가지고 풀먹여가지고 말린 다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하느라고 더덕더덕더덕 두드리던 그 방망이가 홍두깨입니다. 이 집 홍두깨 칼국수가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반개탕도 보이고요. 반개탕은 7,000원. 반개탕 테이크아웃도 주문받는다는데 값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칼국수를 저 칼로 이렇게 홍두깨로 밀어가지고 칼로 썰어가지고 콩국수 7,000원입니다. 이 꼬막 비빔밥도 보이고요. 이 칼국수, 일반 칼국수, 수제비, 칼제비, 잔치국수 몽땅 4,000원씩 받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원가가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치 볶음밥도 6,000원에 팔고 있고 물냉면, 비빔냉면, 열무냉면, 쫄면 이렇게라도 이 가격을 받고도 많이만 팔린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막 다니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냉면, 콩국수, 비빔국수, 열무국수 입맛을 붙들어줄 맛을 보장한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배영호 사장님이시죠? 네네. 이 홍두깨 칼국수. 네. 제가 홍두깨 칼국수를 보고 쫓아 들어왔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실례지만 54입니다. 54살. 이 지금 홍두깨 칼국수는 몇 년이나 하셨어요? 3년 반 정도 했습니다. 3년 반 정도. 금년 봄에 장사 어떠셨습니까? 금년 봄에 뭐 다 안 좋다고 봐야죠. 다 안 좋다고? 예, 그런데 이제 잘 될 겁니다. 제가 홍보 잘해 드릴 테니까요. 네. 기운 내시고 많이 좀 기운 내 가지고 많은 손님 좀 받을 준비하세요. 네. 제가 손님 팍팍 밀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저 모든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들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다 올려 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제가 보도해 가지고 국수 한 사발이라도 더 팔았다고 그런 말을 제가 전화를 받으면 기분이 무척 좋아집니다. 제가 잘 해드릴게요.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군포입니다. 군포 3번 시장인데요. 소문난 가마솥 순댓국입니다, 여러분. 야, 이 집에 정말 저렴하게 파네요. 순댓국 5,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가맹점까지 모집한다고 하는데 010-2800-0546. 여러분, 포장 할인해서 순댓국 2인분에 7,000원, 4인분에는 12,000원, 야, 1인분에 3,000원씩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타산이 나올지, 제가, 뭐, VJ 특공대도 나오고, 6시 내 고향에도 나왔네요. 정말 이렇게 많은 방송에도 소개된 그런 집입니다. 소머리 국밥도 팔고 있고, 예. 여기 매일 직접 만든 야채 순대, 고기 순대, 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아바이 순대는 막창으로 만들었는데 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순대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 집. 하, 정말 맛있겠습니다. 소문난 가마솥 순댓국. 수제 야채 순대 5,000원, 아바이 순대 8,000원. 근데 아바이 순대는 원래 속초가 원조입니다. 여기 아바이 순대를 아마 배워 오신 모양입니다. 다 지금 이렇게 팔고 있고요. 소머리 국밥, 가마솥 순댓국 6,000원, 턱은 순대 반 고기 반은 8,000원이라고 하네요. 많이 방송도 됐고, 이제 소문난 순댓국, 가마솥 순댓국 소문이 날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성년 대표님. 네, 올해 26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이거 10년이나 됐다고요? 네. 여기 소문난 순댓국이 지금 5,000원에 팔고 계시는데 이렇게 팔아도 이게 타산이 나와요? 네, 남으니까. 남으니까.
와, 그러면 이 원가가 도대체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가 예. 도소매를 같이 해요. 아, 도소매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예. 다른 데서 물건 받아오는 것보다 좀 네. 싸게 갖고 오니까. 네. 예, 여기 가맹점도 모집한다고 010-2800-0546 되어 있는데 이 가맹점도 지금 많이 나갔습니까? 네. 몇 군데나 돼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10군데 이상은 10군데 이상 이 가맹점도 문의 전화가 오면 좀 잘 좀 해드리세요. 네. 배대열의 세상만사 널리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3번 시장입니다. 맨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서여사 악세사리라고 있네요. 서여사 악세사리 이렇게 여성들 핸드백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머리에 머리 묶는 끈도 있고 브로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이 모자 요즘 아주 인민군 스타일의 그 저 모자가 지금 또 요즘 유행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아주 작은 가게지만은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머리 묶는 이거 이모님 이걸 뭐라고 하죠? 이 머리 묶는 걸 이거 이모님 이거 머리 묶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래요? 머리띠래. 머리띠. 헤어밴드. 예, 헤어밴드. 헤어밴드. 아, 오케이. 헤어밴드도 있고, 야 여기 외국인이 지금 오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기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있네요. 예, 헤어밴드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596-5576입니다. 서여사님. 지금 인터뷰는 나중에 하시겠답니다. 여러분 3번 시장입니다. 한우랑 돼지랑 보이시죠? 010-3342-0213입니다. 야, 한우랑 돼지랑 냉장고 안에 같이 들어있네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한우입니다. 여러분 한우 그 다음에 이쪽에 것은 제 느낌에 돼지고기로 보입니다. 약간 그 붉은 빛이 약간 연한 것은 돼지고기죠. 이 삼겹살도 보이고요. 맛있어 보입니다. 삼겹살, 대패 삼겹살도 보이고요. 예, 양념한 예, 구이도 보입니다. 무뼈, 소갈비 보이고. 야, 진짜 이 여름에 보신하는 거는 또 이 소조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냉장고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끔찍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들 그리고 돼지고기들 냉장고에 쭉 있네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26년 됐습니다. 26년요? 네. 와, 정말 이렇게 26년이나 하시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건데 네. 올해 52이시라고요? 네. 저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랬다는데 홍보하셔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고객님들께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다들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재래시장을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예, 재래시장을 많이 좀 이용해 달랍니다. 김범석 사장님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분 시장입니다. 맷돌 수제 두부집입니다. 여러분 여기 010-8078-9779 전화번호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야, 여기 이거는 뭐 쑥떡. 이 떡은 이름이 뭐예요? 이게 모시송편이고 이건 예. 감자떡이고. 예, 모시송편. 이거는 가짜예요, 가짜. 진짜. 예, 이거는 이미테이션이고.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여기 만두. 여러분 정말 맛있어 보이죠? 야, 정말. 여러분 많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집에 맷돌 수제 두부집인데 이렇게 다양한 어묵이며 또 도토리 묵이며 이거는 무슨 묵이에요? 이거는 무슨 묵이에요? 올방개묵. 여러분 올방개묵 이거는 논에서 올방개가 자라는데요. 정말 검은 깨를 넣었어요. 예, 검은 깨를 넣어가지고 올방개묵이 몸에 참 좋다고 합니다. 여기 이거는 흑두부 아시죠? 이 서리태로 가지고 만든 거 흑두부, 그 다음에 국산콩으로 만든 그냥 두부, 보리고추장부터 해서 이거는 무슨 된장이에요? 촌에서 담아오는 시골 된장. 시골 된장, 콩국 보이시죠?
야, 여기 명남젓, 창남젓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흑임자 두부라고 하네요. 조금 전에 제가 서리태라고 한 거 정정합니다. 흑임자 두부입니다. 집에서 길러 드실 수 있도록 콩나물 재배기도 있고 칼국수도 보이고 생칼국수, 국산 미숫가루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 국수도 보이고 찐빵도 보입니다. 누룽지 여러분 보이시죠? 누룽지 와 맛있어 보입니다. 누룽지 이 집은 주인이 지금 없어가지고 인터뷰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 맷돌 수제 두부집이니까 전화번호 010-8078-9779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기 3번 시장입니다. 임원의 야채 그리고 김치입니다. 여기 뭐 체인점인지 저 4호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010-4342-5761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토요일 오후 지금 약간 시간이 늦었습니다. 김치 야 이거 뭐 깍두기 총각김치 그 다음에 무채김치 그리고 여기 물김치 야 이거 뭐 얼마나 이거 맛있는 건데 여기 여러분 콩도 보이고 쌀도 보입니다. 오이지 3개에 2,500원 7개에는 5,000원이네요 예, 국내산 마늘도 보이고 예, 간장에 담근 짠지 무를 이렇게 가을 무를 이렇게 짠지에 담가 놓으면 이거 가지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그냥 하나 썰어 가지고 약간 짭짤한 건 밥에 얹어 먹으면 밥 한 그릇 뚝딱이죠 여러분. 그렇죠. 감자도 팔고 있고요. 수미감자입니다. 수미감자는 팍신팍신한 거 그 밤알처럼 그것을 수미감자라고 하는데요. 수미감자가 요즘 아주 인기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싸네요. 이거 한 봉지에 2,000원인 거 보니까 1kg가 훨씬 넘는데 이거 2,000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장정남 네, 여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까 58이라고 하셨는데 네. 나이를 어디로 잡수셨어요? 나이 하나도 먹은 태가 안 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셔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홍보 잘 해드릴게요. 네, 이모네 야채 김치 꼭 우리 이모님을 닮으셨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 잘 해드릴게요. 네, 네. 전화번호 010-4342-5761 맞죠? 네. 제가 홍보 잘 해드릴 테니까 네. 오시는 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해드리세요. 그리고 김치는 직접 담으세요? 네, 제가 직접 합니다. 예, 김치를 직접 담으신답니다. 여러분, 이모네 야채 김치 꼭 좀 들러주세요. 이렇게 작은 가게들이 그리고 이런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나라가 잘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 이모님들이 실제로 장사하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3번 시장입니다. 맨 마지막 골목. 웅인의 양념 반찬입니다. 2호점이네요. 010-5528-5301. 예, 전통집 고추장, 전통집 된장, 멸치 액젓.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예, 간장에 담근 예, 무짠지, 무장아찌, 예, 간단한 이렇게 양념장도 보입니다. 여기 새우젓, 그리고 여러분 오이지 담근 거, 그 다음에 마늘종도 보이고요. 마늘, 불고 홍고추도 나왔습니다. 3,000원이네요. 생강, 황토생강, 고사리. 한 근에 3,000원이네요. 600g 삶은 겁니다. 간단한 반찬 사시려면 웅인의 양념 반찬 이 집으로 오십시오. 제가 주인이 안 계시고 직원만 있어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못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좀 확인하십시오. 옛날 떡볶이부터 찰순대, 부산어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튀김 그 다음에 꼬마 김밥 튀김, 떡볶이 보이시죠? 이게 오뎅 어묵국이죠? 어묵국 지금 끓고 있습니다. 날씨 지금 추우면 이 집에 줄을 설 건데 오늘 날씨가 약간 덥습니다. 장마철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황수영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41살이라고 하시는데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30대 초반이나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삼촌 스토리 몇 년이나 하셨어요? 저희 지금
2014년부터 했어요. 아, 6년 되셨네. 네, 횟수로 예. 6, 7년 됐어요. 예, 6, 7년 되셨네요. 네. 장사는 잘 되세요? 저희는 뭐 시장이다 보니까 기본 이상 되고 있어요. 아, 기본 이상은? 네, 상본 시장이 사람들이 좀 많이 예. 많으니까. 전화 제가 저 많이 올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삼촌서들이 홍보 잘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제가 홍보해드릴 테니까 돈 많이 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네. 여기 삼본 시장입니다. 낙원 떡집입니다, 여러분. 낙원 떡집. 제가 떡집을 수십 군데를 취재를 했습니다. 이 떡 한번 보세요, 가래떡. 야, 이 시루떡 얼마나 맛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시루떡에 지금 기름이 철철 흐릅니다. 쌀기름이. 이렇게 주먹떡도 보이고, 송편. 이렇게 약밥도 보이고, 약밥 하나에 1,300원씩 하네요. 이 약밥 하나에 1,300원. 야, 이 백설기도 보이고, 이렇게 맛있는 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지금 4시쯤 됐는데요. 지금 매대가 비어 있는 것을 보니까 벌써 다 팔려버린 모양입니다. 우리 쌀로 만든, 우리 곡식으로 만든 이렇게 맛있는 떡집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미인이신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은미 씨. 네. 아, 웃는 모습이 네. 너무 아주 천진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뭐 올해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38살입니다. 38? 네.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부모님 때부터 하셔가지고 31년 정도 됐어요. 31년? 네. 야, 그 정도면 뭐 정말 이 떡에 대해서는 이제 다 통달하셨겠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홍보 잘 해드릴 테니까요. 예, 우리 저 안양 군포 네. 의왕 시민들이 사러 오시면 좀 잘해드리세요. 아, 당연하죠. 그 배대열의 세상 네. 만사. 네. 우리 고객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 없으세요? 시장에서 저희 집이 제일 맛있다고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소문난 집이에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오시면 맛있는 떡 드실 수 있어요. 예, 시장에서 제일 소문난 집이랍니다. 네? 배은미 씨, 저기 대단히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394-6722번이에요. 네, 031. 394-6722입니다. 031-394-6722. 낙원 떡집 꼭 좀 기억하세요, 여러분. 낙원 방앗간입니다, 여러분. 3번 시장 맨 안쪽에 있습니다. 낙원 방앗간. 옆에는 낙원 떡집이고, 야, 여기 참깨, 볶은 참깨가 2,000원, 3,000원. 적두, 그 다음에 서리태. 잘 옥수수 쌀도 보이고 백태콩도 보이고요. 이렇게 참기름, 그 빨간 거는 들기름, 노란 것은 중국산 참기름. 이렇게 참기름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춧가루도 보이고요. 국산 고추도 보입니다. 고추 이렇게 재밌네요. 여기 현미, 널보리, 찰기장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 집은 방앗간을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집에 오셔가지고 이 방앗간 기계 보이시죠, 여러분? 분쇄기, 참기름도 짜고요. 다 이렇게 두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례지만 착육인가요? 기름 깨 씻는 거예요. 아, 깨 씻는 거랍니다. 네. 깨를 씻어 가지고 차주기에 넣고 기름을 짭니다. 이렇게 아주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사장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차주기에서 짠 것을 이렇게 기름을 정성스럽게 받치고 받고 있습니다. 차주기. 여기 나본 방앗간 사장님 031-394-4705. 지금 워낙 바쁘셔가지고 인터뷰를 지금 못하고 그냥 다른 가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신신의 통달기라고 아주 젊은 분이 하고 계시네요. 031-399-811입니다. 이렇게 통닭들. 이야, 이 통닭하고 맥주 한잔 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닭. 닭똥집을 이렇게 튀겨서 파네요. 닭강정도 팔고 있고요. 여러분, 옛날 통닭 두 마리에 만 원입니다. 이렇게 두 마리, 한 마리는 옛날 통닭은 이제 가격이 여기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지금 원래 가격은 옛날 통닭이 한 마리에 6,500원, 두 마리에 12,000원인데 지금
이렇게 두 마리에 만 원으로 인하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싸게 파실 때 많이 좀 오셔가지고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달걀 이렇게 튀겨 놓고 있습니다. 여기 손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름은 지금 이렇게 아주 데워진 상태로 178도에 180도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기 유진인의 닭갈비입니다. 곱창 닭갈비 하는데 엄지척이라고 하는데요. 테이크아웃 전문점입니다. 작은 한 두 평쯤 되는 가게인데요. 이야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 뭐 야채가 많이 들었기는 하지만은 그 곱창이나 또 그 안에 들은 그 순대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손놀림이 아주 분주합니다. 2인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뭐 한 네 분이 잡사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 유진인의 닭갈비 곱창집인데요. 유진인의 010-7366-7293입니다. 예, 유진인의 엄지척이네요. 여기 전화 주셔가지고 주문하시고 좀 테이크아웃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인분인데 2인분이 얼마죠? 2인분에 만 원인데 4분이 잡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